녹화 누르고 녹화 누르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축구 잘 보셨어요? 요즘 완전 아시안컵 때문에 그냥 어그로가 축구 쪽으로 다 쏠려가지고 뭐 방송을 하는 건지. 어제 쉬어버렸어요. 네, 어제 쉰 것에 대한 그 여러분들에게 뭔가 보상을 제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상을 해드릴까요? 다음 주 화요일이 또 한국 축구예요. 다음 주 화요일이 또 한국 축구가 있고, 예, 어제 축구했고 오늘은 또 일본이랑 이란이랑 했는데 이란이 일본을 이겼어요. 2-1로. 예. 저도 어제 카페에다가 이제 어제 실언을 했죠. 2-1로 우리가 질 것 같다. 2-0 혹은 2-1로 우리가 질 것 같다 호주한테 했는데 우리가 2-1로 이겼어요. 예. 이 코펠레의 저주가 통했다. 예, 앞으로 한국 팀에게 정말 저주를 앞으로도 많이 좀 퍼부을 생각입니다. 그래야 이기니까요. 아, 그렇고, 야, 어제 손흥민 진짜 뭐 PK 얻어낸 것도 그랬고, 정말 그 흥민존에서 기가 막히게 그 감아차가지고 이렇게, 야, 이거 알고도 못 막는 것 같던데요. 정말 그 기가 막힌, 예. 야, 끝에 그 사이드로 확 그 감겨서 확 들어가는 그게 그건 알고도 못 막는다. 예, 진짜 월클 그 자체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쉬웠던 건 어제 진짜 아쉬웠던 거는 솔직한 말로 뭐 다른 선수들도 이제 많이 좀 투입이 됐는데 한 골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두 번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한 골 더 넣을 수 있는 그 두 번 정도의 찬스에서 한 골 더 세게 골 딱 박아버렸으면은 시원하게 이겼을 텐데 뭔가 이렇게 해설하시는 분들도 자꾸 아, 그만해라. 그만해라. 이러다 먹힌다. 자꾸 불안하게 그렇게 해설하더라고. 어? 승기를 잡고 뭔가 몰아치고 있을 때 그때 조금 더 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아, 그게 너무 아쉬워요. 난 세 번 정도 찬스 있었던 것 같아. 그게 좀 많이 아쉬웠다. 예. 이겨서 좋은데, 되짚어 볼 점은 나는 그거 같아. 한 골 정도 더 넣을 수 있었어. 세 번의 기회 동안. 너무 아쉬웠어. 손흥민이 날린 찬스는 그렇다고 쳐도, 이미 몫을 해 주었기 때문에, 아, 근데 다른 장면에서 조금 그 두 번의 찬스가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왜 이거는 그 해설하시는 분들도, 자, 좀 무리하면 안 됩니다. 자, 가지고 있어야죠. 가지고 있어야죠.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하더라고.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어? 아니, 한 골 더 넣으면 안 되는 거야? 2-1로 끝나는 게 좋아? 3-1로 끝나면 더 좋잖아. 아, 나 그게 너무 아쉬웠어. 이겨서 좋은데 그게 아쉬웠다 이 말이지, 내 말은. 그리고 오늘 뭐 이란전 같은 경우는 마지막 막바지에 봤기 때문에 하이라이트만 봐도 사실 설명이 되더라고. 굳이 이제 한일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서의 좀 아쉬움은 좀 있었지만, 왜냐하면 이제 결승에서 한일전 하면은 뭔가 경기장의 그 느낌, 그리고 그 경기를 보는 모든 사람들의 그 느낌이 다를 거 아니야. 그 정말 보스 뭐지? 축구 보면서 치킨 드셨나요? 아니요 치킨 안 먹었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나튜브님. 네, 그 약간 정막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이제 막 보스 정말 최정상급 보스가 딱 나와가지고 고 하면서 이렇게 진짜 그런 싸늘한 분위기 거기서 이제 진짜 결승에서 일본 만났으면은 그 진짜 그 아 긴장감 이런 게 어마어마했을 텐데 나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게 조금, 그러니까 도파민 맥스치를 찍으려면은 한일전을 해야 돼. 맞죠? 한일전을 해야 된다니까. 아니 한일전 무너진 게 좀 난 아쉬워 사실. 뭔가 허무했어. 한일전을 위해서 뭔가 한 단계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란한테 져가지고 좀 아쉽더라. 예. 마지막에 이제 그 실수해가지고 PK 줘가지고 골 먹혔죠. 그래가지고 2-1로 이란한테 일본은 무너졌습니다.
결승에서 우리랑 만났으면 진짜 대단했을 거예요. 그게 정말 거의 월드컵 정도 수준으로, 월드컵 16강전 수준으로 모든 매스컴과 이런 사람들의 관심도가 확 올라가면서 진짜 전 국민 도파민 맥스치 확 찍었을 것 같아. 근데 일본이 오늘 무너진 게 조금 많이 아쉬웠다. 그랬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게 진짜 역대급 황금 세대가 또 맞고, 손흥민의 그 클래스는 진짜 어저께 마지막에 정말 제대로 보여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재밌게 봤어요. 축구를 너무 재밌게 봤었고, 이거 내가 봤을 땐 진짜 이길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결승 갈것 같아. 결승이 아니라 우승할 것 같아, 우승. 그러면 지금 사실 우리나라 지금 전반적인 어떤 모든 분야에서의 상황이 전 국민들 약간 정신병 걸릴 것 같은 그 정도의 우울감이 있잖아. 뭐 저출산이다, 뭐 취업 안 되고, 결혼 안 하고, 막 나라가 망조에 가까운, 정말 나라가 이제 폐망의 직전까지 가는 뭔가 그런, 그 어디서도 희망차고 밝은 그런 내용 같은 거를 접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전 국민이 지금 약간 좀 되게 우울한, 진짜 정신병에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을 때또 이렇게 아시안컵에서 또, 그러니까 스포츠가 참 그런 측면에서는 그 대단한 것 같아, 진짜. 나는, 갑자기 여기서 롤이 나온다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롤보다는 축구야. 난 롤보다는 축구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해. 둘다뭐 스포츠 쪽으로 이제 왔고 이제 뭐 그렇겠지만은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아시안컵 이번에 우리 그 우승하면 몇십 년 만에 우승이잖아요. 예. 60몇 년도에 했을 때그 이후로 처음인데. 야, 그거 결승 가가지고 이제 우승하면, 야, 진짜 레전드죠, 레전드. 예. 레전드. 롤 얘기했던 거는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데, 롤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니라, 롤을 왜 얘기했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서 있어서 뭔가 좀 두각을 드러내는 그런 분야가 사실 몇개 없잖아. 확실히 우리나라가 진짜 잘한다라고 전 세계인들이 인정해 주는 게몇개 없어. 핸드폰 잘 만들고, K-pop, 이런 문화시장, 그리고, 롤, 뭐, 사실 뭐몇개 없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또 축구가 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수준이 확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언급을 좀 해봤습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 어제 신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상을 해드릴까요, 여러분들? 어제 제가 참, 어제는 원래 그냥 딱 이기고 그때 방송 켰으면 좋았을 텐데, 뭐지? 아니 결승. 코마우두님, 카타르 vs 우즈베키스탄 승부 예측 조심스럽게 부탁드립니다. 카타르랑 우즈베키스탄 승부 예측은 카타르가 이깁니다. 예, 주최국의 그, 뭐라 해야 되지, 주최국 버프는 이게 진짜 크다고 봐요. 우리도 2002년 월드컵 때, 한일 월드컵 때 4강까지 갔잖아요. 저 카타르가 이긴다고 봅니다. 예, 주최국이잖아. 주최국 버프는 이게 좀 커. 어제도 저희 저 이제 지인들끼리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매국 배팅 해가지고 100만 원 잃었다고 하면서, 예, 울상짓던 아는 동생이 카톡에다가 이제 단톡에 매국 배팅 해가지고, 아, 씨발, 이걸 이기네. 그러면서.
예, 푸념을 좀 늘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바로 한마디 했죠. 나이따? 나이따? 아, 이걸 지네? 호주? 이랬지. 아, 저는 배팅 같은 거안 했습니다. 예, 전 배팅 같은 거안 했고. 나 기왕이면 내가 토토를 한다, 배팅을 한다. 그러면은 적게 뭐 배당률 진짜 조금밖에 안 주는 거라더라도 거기다 걸 거야 나는. 예, 좀더 확률이 높은. 이길 줄 몰랐다고. 아무튼 뭐 되게 좋았어요, 어제. 어제도 그렇고, 뭐. 아, 그래서 뭐 어제 휴방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상을 해드릴까요? 제가 오늘 방송을 더 즐겁게 해서, 예, 두 배로 즐겁게 해드려서 뭔가 넘어가는 느낌으로 갈까요? 예. 그게 좋지 않을까. 공게임이요. 아, 저 풀영상. 근데 조회수가 너무 처참해서 게임, 공포게임 그거 조금 이제 스토리 있고 살짝 긴거 했더니, 와, 저는 뭐한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그냥 그런 인디 게임 회사에서 만든 막 5천원짜리, 8천원짜리 그런, 예, 일회성 그런 두 시간 내에 엔딩 볼수 있는 그런 공포게임, 예, 그냥 점프스케어만 가득한 게임. 계속 놀래키고, 단순하고 놀래키는 그런 게임들 위주로만 해서 해야 좀 조회수가 나올 것 같고, 다섯 개로, 아니야, 다섯 개로 나눈 걸 떠나갖고 너무 조회수가 처참해. 이번에 했던 퍼피 플레이 타임 3는 게임을 너무 어렵게 꼬아놨더라고. 예. 그래서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근데 저는 오늘 오전에 방송을 오히려 안 해가지고 조금 더 좀 지금 컨디션 좋긴 해요. 많이 쉴수 있었어. 많이 쉴수 있어서 좋았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또 한국이랑 또 이제 그 요르단이랑 또 축구를 하잖아요. 아, 대진운이 진짜 좋긴 해요. 요르단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르단은 가볍게 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변수는 김민재가 없어요. 그죠? 김민재가 없다는 게 조금 변수긴 한데, 그래도 요르단은 이길 거예요. 예, 그동안 뭐 요르단보다 훨씬 더 경기력이 그 좋은 그런 팀들이랑 많이 붙었기 때문에 요르단은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요르단의 좀 전력을 조금 전반에 쓱 보다가, 좀 이제 한골 정도 넣었다. 전반에 나는 요르단전에서 한골 정도 넣었다. 그러면은 20몇 분쯤에 한골 정도 들어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강인, 손흥민 살짝 빼주고 지금 이제 뭐 다른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잠깐 집어넣는 거지. 예. 그렇게 해가지고 좀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근데 전반에 두골 정도 넣어줘야 그런 안전빵이 가능하겠죠. 아무래도. 요르단이 아무리 그래도 지금 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예, 조금 휴식을 취하게 해주는 방법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축구 관심 없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축구를 잘 알게 됐냐고. 단기간에 학습한 축구 지식이 웬만한 축잘알들보다도 제가 높이에 축구에 대한 지식을 빠르게 습득한 거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이런 얘기를 그럴싸하게 하잖아요. 예, 그쵸? 예. 축구는 많이 본다고 해서 지식이 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냥. 예. 예. 얇게 빠르게 습득을 했습니다. 이런 지금 축구에 대한 지식을. 예. 그래서, 무튼, 좀 그런 시나리오대로 가준다면, 이강인이나, 뭐, 저, 손흥민이나 지금 너무 지쳤기 때문에, 아시안컵에서 가장 지금 많이 뛴 선수가 지금 저 손흥민, 이강인 둘이에요. 예, 너무 지쳤을 거예요. 마지막에는 정말 제대로 된 기회가 한번 왔거든요. 그냥 키퍼랑 1대1 상황? 그 장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어제 그것까지 넣었으면은 뭐 정말 너무 좋았겠지만
그 똥볼 차고 그 힘들어가지고 다리 풀려가지고 막 똥볼 차고 나중에 이제 그막 햄스트링 막그 자극 와가지고 막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그 모습 보니까 마음 아픈데, 그 마지막에 그 키퍼랑 1대1 상황에서 그거 못 넣었던 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비난할 수는 없는 거지. 왜냐면은 지금 PK 얻어냈지. 거기다가 또, 예? 골로 얻지. 근데 이제 그만큼 지쳤을 거란 말이지. 예. 그만큼 지쳤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요런 단전에서 조금 쉬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이강인은 좀 미친 것 같아요. 진짜 이강인은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렇게나 많이 뛰고 그렇게나 지칠 만한데도 일정한 스피드가 계속 나오더라고. 공격수로서. 그 일정한 스피드도 계속 나오고, 뭐, 패스 정확도 미쳤고, 찬스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정말 1등 공신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말 잘해요. 이강인은. 예, 손흥민은 이제 나이도 좀 있고, 그래서 좀 약간 힘이 좀 빠진 듯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었죠. 물론 그것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또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 어제 한골더 넣었어야 됐어요.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었어. 세번 정도의 기회가 있었는데 다 날려 먹었어. 그게 아쉽다. 예. 그것만 딱 넣었으면 뭐 그래도 뭐 이겼잖아. 한 잔에. 예. 그 희한하게 조규성 빠지고 나서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아갖고 약간 좀 그렇긴 해요, 그죠? 예. 조규성은 조금 뭔가 다듬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 그래도 뭐 조규성 헤딩으로 골 넣었고, 예. 저 나훈산 출연, 예. 1회 출연권 받으셨잖아. 한 잔에. 2회는 안 됨. 2회는 안 되고, 한 주. 한주 촬영권. 획득했잖아. 국대 할 만하니까 국대죠. 아, 이게 좋은 선수들 은근히 많던 것 같아요. 예. 이재성도 그렇고, 양현종도 그렇고, 너무 지금 스타 플레이어 쪽으로만 이렇게 그 집중이 많이 되다 보니까, 요르단전에서 전반에 조금 좋은 양상으로 그런 정말, 예, 한 골, 혹은 두골 정도 넣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선수들 조금 활약할 기회를 조금 주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예. 너무 좋잖아, 전략적으로도. 손흥민 쉬고, 이강인 쉬고, 다른 선수들 조금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주어져서, 예. 굉장히 또 이런 그 세계적인 이런 무대에 뛰어보는 게 굉장히 또 좋은 경험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아, 이번 아시안컵은 우리나라가 우승할 것 같아요. 예, 진짜 우승할 것 같아. 호주를 이겼다. 일본도 떨어졌다. 이만큼 좋은 시나리오가 어딨어. 예. 나는 일본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에도 그런 비유를 했지만, 일본이 이제 그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이 한 8명,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한 4명 정도 된다면은, 그 중소기업 8명과, 대기업 4명과의 싸움이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좀 비유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좀 이란한테 이렇게 떨어진 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조금 이제 우승할 수 있는 큰 호재가 될수 있다. 이란도 근데 무지하게 잘하죠. 이란도 아시아 원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근데 일본도 잘하니까 또 아시안컵 역사상 일본이 가장 많은 우승을 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이란에게 무너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제 조심할 팀은 이제 이란 만나면 조금 조심해야 될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난 이제 호주가 좋았던 거는 또 그거야. 그 침대 축구를 단 1초도 안 하더만. 나그 진짜 멋있는 스포츠맨십이라고 생각해요. 예. 침대 축구 1도 안 하더라고. 그게 너무 멋있고. 사실 근데 그 수비수 키 크고 덩치 크고 약간 생긴 거눈 부리부리 해가지고 약간 빌리 아일리시 닮았던 그 선수. 그 수비수. 그 선수 때문에 어떻게 호주는
진 거야.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막 호주 잼민이들 막 울고 그랬잖아. 근데 잘하더라고. 어, 그런 거에 뭐 주눅들거나 그런 거 없이 끝까지 그냥 잘 해내더라고. 호주 입장에서는 어, 그 선수 진짜 수비도 잘하고, 예, 복병이죠. 어떻게 보면은 참 그런 순간의 어떤 실수 때문에, 예, PK 주고, 어, 호주는 좀 멋있는 축구를 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리스펙트 한다. 어, 그 전에만 해도 막 손흥민 머리끄댕이 잡고 막 그 자꾸 싸우려고 했던 시비 걸고 멘탈 흔들려고 하는 그 되게 비매너 축구 선수 한 명 있었죠. 예. 근데 걔는 뭐 호날두한테도 그러고 뭐 메시한테도 그러고 그냥 어딜 가서든지 그러는 애더만 보니까. 아, 근데 뭐 머리끄댕이 잡은 것도 뭐 잘 참았어요, 손흥민이. 그죠? 나중에는 해외 팬들한테 굉장히 좀 조롱당하더라고. 트위터 같은 데 올라오고 이런 거 보니까, 어, 욕을 많이 먹더라고. 혹시 축구 라이브를 안 보고 짤로 보셨나요? 짤로 돌아다니는 내용만 말하는데, 네. 짤로 사실 돌아다니는 내용들이 축구의 요약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네. 맞아요. 전 축구를 짤로 봅니다. 근데도 이 정도로 입을 털 수 있다는 거는, 예, 제가 좀 파악을 잘하는 거죠. 어, 있는 내용 그대로 그냥 줄거리 읽는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의 해석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 그럴싸하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축구 좀 아는 놈 마냥 전혀 관심도 없던 사람이 짧은 시간 내에 습득한 그런 이제 축구 지식입니다. 예. 얇고 얕은. 네. 예. 실례지만 쿠팡 플레이어에서 해설위원 해주시면 안 될까? 그러니까 제가 해설위원이면 참 좋았을 텐데 어제 진짜 개 짜증났어요. 아니 그 연장전 후반에서 왜 그렇게 막 자 우리 선수들 더 줘선 안 돼요. 자, 자꾸 공 지키고 공 돌리라는 듯이 얘기하니까 그게 되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아니, 기회가 계속 오는데 한 골 더 넣을 생각을 해야지. 거기서 이제 잘못 뺏겨갖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걱정해서 노파심에 하는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그건 좀 어떻게 보면 족밥 같은 행동이잖아. 예. 그 기회들 날려먹은 거는 난 조금 아쉽다고 생각해요. 어. 그치, 젖박 같은 행동이다라는 뭐 말은 너무 워딩이 세고, 어, 어떻게 보면 좀 가오상하는, 예, 짓이죠. 어. 아무튼, 이렇게나 축구에 관심들이 많아지고, 이런 거 보면은 제가. 반갑다, 밥은 먹었니? 네, 먹었습니다. 이런 그 이렇게 축구에 다들 관심이 많아지고 이런 거 보면은 참 제가 축구할 때는 방송을 또 방송 시간에도 겹치다 보니까, 예, 공교롭게도, 예, 잘한 선택인 것 같아. 축구할 때 방송하고 있는 건 좀 뭔가 어, 또 이제 관심도 그 지수가 너무 높아. 다른 축구나 뭐 솔직히 뭐 토트넘 경기나 뭐 해축 같은 경우는 뭐 관심 있는 사람들만 관심 있는 건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아시안컵에 이렇게나 관심이 많았나? 어, 그러니까 그 일단 어쨌건 지금까지 오게 된 그 서사가 또 있고 다음 경기는 더 많이 관심을 가질 거란 말이지. 지금보다도 더. 어, 그래서 지금 축구 관련 유튜버들은 논았죠, 완전히. 경기 보고 나서 별 얘기 안 하고 그냥 뭐 8분 정도만 딱 채워가지고 그냥 광고 띡띡띡띡 넣어가지고 이제 올리면은 바로 그냥 조회수 막 계속 들어오니까, 예, 물들을 때 노젓는다고 그런 것처럼 지금 축구 관심도가 엄청나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축구 할 때 방송하는 거는 좀 뭔가, 예, 그래서 화요일 날 11시에요. 제가 또 11시 방송인데 또 화요일 날 11시 하니까 화요일 날을 쉬어야겠어요.
화요일 날 또 방송을 쉬어야겠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회 12시군요. 예. 아무튼 11시간 12시간. 예. 아, 진짜 아무튼 뭐 이강인은 미쳤다. 이강인은 아, 또 그 나이에 그런 체력에 그런 패스 성공률, 찬스 만들어내고 공간 인지하고 뭔가 패스 주는 그 궤적, 패스 받는 선수 발 밑으로 바로 떨고 넣는 그런 정확도, 이런 것만 보면 그냥 진짜 이강인 미친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손흥민도 손흥민이지만 아, 이강인 보면서 진짜 약간 좀 카타르시스에 젖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런 애가 우리나라에서 나왔지? 예, 미친 것 같아 진짜. 황희찬은 솔직하게, 저는 솔직한 말로, 제가 좀 엄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황희찬은 솔직한 말로 그냥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어요. PK 차고 그 깡따구 자체는 대단했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는 손흥민에게 차라고 지시를 했었는데 황희찬이 아, 내가 할게, 내가 자신 있으니까 나 줘, 내가 찰게, 그래가지고 찬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약간 좀 황희찬 좀 아쉬운 모습이 좀 전 좀 있었다, 라는 느낌이 살짝 있었어 나는. 예. 뭐 황희찬이 다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예. 아쉬운 부분이 어제 좀 많았어요, 저는. 항상 잘하는 거, 나는 난 최애 선수는 지금 아시안컵 국대 최애 선수는 1위는 이강인이고 2위는 손흥민. 아, 저 키퍼님 이름 뭐였지? 조현우. 3위는 손흥민. 4위는 황희찬, 예. 그런 정도, 예. 그냥 내 느낌. 예. 내가 본 내 시선에 내 느낌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예. 만약에 내가 본 시선이랑 여러분들 본 시선이 다른데 여러분들이 뭔가 내 마음에 안 들게 얘기해도 나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 근데 나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아, 황희찬에 대한 평가가 너무 박해가지고 조금 기분 안 좋으신 분들 계시는데, 아니, 물론, 근데 그 옵사이드만 아니었으면 그거는 정말, 아, 지리긴 했죠. 옵사이드였던 게 너무 아쉬웠어. 약간 옷자락 한 5cm, 6cm 그 정도던데요? 예? 그죠? 한 5, 6cm 정도 그 옷 소매, 약간 그 느낌 들더라고. 근데 요즘 축구도 이제 그 보는 그 촬영 기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옵사이드 확실하게 가려낼 수 있고 그러니까, 예, 아, 너무 아쉬웠어. 잘하긴 했죠. 예. 그 전 국민의 욕받이가 될 수도 있었던 그 상황에서 그냥 자기가 차겠다고 덤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깡따구와 그런 그 모습은 확실히 어떻게 보면 참 조규성보다도 그 이상이다. 왜냐면 조규성이 이제 찬스 때 손흥민에게 패스했을 때 그 전 장면에서 손흥민이 왜 패스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이게 버럭 짜증을 냈었는데, 아, 스트라이커라고 함은 모름지기, 특히 국대라고 하는 그런 그 진짜 무게감 있는 그런 스트라이커의 자세라면은 모름지기 정말, 예, 자기 판단이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거야. 맞아. 나 그런 모습에서 약간 생각이 바뀌긴 했어. 나는 약간 좀 조규성 살짝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이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면서 패스를 주는 바람에 이제 기회를 날렸던 거. 예.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보긴 했는데, 황희찬의 어제 그
PK 그 자기가 하겠다고 자신있게 그렇게 얘기하고 주장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골 넣는 모습에 있어서는 아, 확실히 좀 다르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다. 예. 아니, 진짜, 볼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축구가. 저도 이제 두 경기째 챙겨보고 있네요. 대한민국의 메시는 이승우 아니에요, 이승우? 옆에 커피 더 없니? 커피 너무 맛있다, 이거. 마지막, 라스트 커피. 이게 마지막이야? 아, 진짜? 더 없어? 아, 커피 너무 맛있네. 커피 하나 시키자. 아, 커피 사다 먹는 거, 매일같이 커피 사다 먹는 거 너무 돈 아까워가지고 커피 머신 질렀습니다. 네스프레소 거. 체감가 한 12만 원짜리로 해가지고 커피 캡슐 인기 있는 거몇개 이렇게 퍼주는 걸로 해가지고 핫딜로다가 네스프레소 커피를 좀 샀어요. 커피 머신을. 예. 이제 좀 집에서 좀 이렇게 내려 먹으려고요. 사 먹는 게 맛있긴 한데 여러분들 비싸요. 예. 달에 제가 커피 값으로 쓰는 것만 해도 30만 원 이상 될 거예요. 예. 너무 비싸. 제가 또 무슨 뭐 컴포즈 커피나 백다방이나 가성비 있는 그런 커피들 밖에서 사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방송하는 시간대는 그런 프랜차이즈들은 전부 다 문을 닫는 시간대라서 제가 지금 커피를 배달시키는 곳들은 가격대가 다 있어요. 4,000원, 4,500원 막 이런 데에다가 시키는 게 때문에 그게 또 이제 부담이 좀 되죠. 자꾸 이제 자주 시키고 막 그러면. 예. 미리 사다 놓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미리 사다 놓는 거는. 빵키 뭐지? 얼마 안 되지만 커피값에 보태세요. 아, 고맙습니다. 제팻마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네. 커피값에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커피값 주실 분 다른 분들 또 계시면은, 예. 주저하지 말고, 커피값에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근데 그렇게 미리 사다 놓는 거는 뭐, 너무 좋겠지만, 랄프가 고생을 해요. 예, 랄프가 한 8시, 9시쯤 나가가지고 또 커피 만 원어치 사오고, 예. 아, 그러면 커피 너무 좋겠지만, 랄프가 그건 게을러서 안 돼요. 예. 예,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예. 저희 집에서 한 200m 정도 거리예요. 컴포즈가. 그러니까, 딱그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판단을 해주세요. 예, 지금 커피 머신 질렀는데 다시 환불할 수 있거든요. 그 골든 타임이 있어요. 자, 이 거리를 랄프가 갈수 있다. 나라면 간다. 나라면 안 간다. 이거 여러분들이 좀그 저기 판단을 내려주시고 저는 어떤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 저는 어떤 선택을 어떤 결과가 나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근데 왜 이게 화면이 안 뜨지? 내거 네이버 지도 맛간 듯? 에드가드 껐는데 이러네? 네이버 지도 맛간 이유 좀알수 있을까요? 네이버 지도 맛간 이유가 뭐지? 다른 브라우저를 한번 써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맡기는 거는 이런 여러분들한테 이거 보여드린 건 저의 정치 활동이 아닙니다. 아니, 예. 정치 저의 정치 활동이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해요. 왜냐? 나는 시청자분들이
랄프 게으르다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야. 랄프를 있는 힘껏 비난해 주세요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야. 나라면 안 가요. 매일같이 어떻게 저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만 원어치 커피를 사와요. 코태형 너무 악덕업주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 그럼 커피 머신 사가지고 커피 뭐 내려 먹자 이거고 이미 지금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을 해달라 이거죠. 예, 이건 저희 정치활동이 아닙니다. 어디 있니 우리 집? 거 밑에 있네요. 여기 있네. 자 봅시다. 거리뷰로다가 봅시다. 예. 네. 자, 저희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예. 네. 저희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예. 네. 내려와서 여기로 갑니다. 예. 네. 여기로 이제 나오죠. 저희 지금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엘베 타고 1층으로 내려와요. 길을 건넙니다. 컴포즈 커피로 향합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사서 만 원어치 주세요 해가지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길 건넙니다. 예, 다시 엘베 타고 올라갑니다.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랄프 씨. 이거 개 억방 게 뭐냐면 형이 저한테 시킨 적도 없고요. 전 집에 있는 커피를 다 먹기 위해서 형이 서울에 있으면 갔을 거예요, 저는. 예? 그렇다면 왜 우리가 왜 저를 죽이시는지 왜 사회적 왜 사회적 살인을 하시는지. 자, 그렇다면 예. 자, 커피 머신을 취소합시다. 예. 커피 머신을 취소하고 좀 이제 일주일에 다섯 번 쉬니까 일주일에 다섯 번 이제 일을 하고 이틀 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는 예, 5일 정도만 예, 좀 이렇게 나갔다 와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제가 계획한 게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저기 컴포즈 커피 커피가 되게 싸요. 근데 맛도 있어요. 컴포즈 커피가 가격이 좀 저렴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맛의 차이를 느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스타벅스 너무 쓰던데요. 너무 세고. 예, 막 좀 스타벅스 커피 마시면 막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그래서 저는 샷을 좀 빼달라 그래요. 예. 그러면 주문 취소하겠습니다. 주문을 좀 취소를 하고 조금 귀찮더라도 네. 제가 방송한 날이면은 조금 이렇게 갖다 와 주는 게 예, 좀 좋을 것 같다. 예.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예. 그리고 어떤 날은 그냥 이틀치를 미리 사와요. 그럼 마셨어. 얼음 빼달라고 해야 돼. 얼음 빼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오는 거. 그거 괜찮다. 얼음 빼달라고 해가지고 5일치를 사는 거야. 5일치를. 아니, 그거는 썩어요. 썩기 때문에 한 번만 갔다 오면 되잖아. 별로야. 그러면은 아니야 아니야 5일치를 갔다 오세요. 아니 그게 매일 같이 저기로 왔다 갔다 좀 해주세요.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집이 이게 고층 아파트 살면 이게 문제예요. 예, 고층 아파트 살면은 웬만한 밖에 나갈 일이 있으면 안 나가죠. 예. 모아놨다가 막 생필품도 막 대량으로 막 이렇게 구매하고 그런 식이라서 너무 쿠팡에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저희가. 너무 높으니까 엘베 타고 내려가서 갔다가 오는 건 이게 굉장히 귀찮거든요, 사실. 미끄럼틀 한 개 만들어야 돼요, 진짜. 예, 이건 정말 그 미끄럼틀이 좀 필요하다. 예, 아니, 윙슈트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예, 아, 진짜 이게. 근데 나는 랄프 입장도 이해가요. 예, 귀찮아. 아니, 귀찮아요. 솔직히 귀찮아요.
내가 귀찮으면 너도 귀찮아요. 왜냐면 귀찮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아니 그러니까 너가 귀찮다고 한 건 아니지만 나라면 귀찮을 거야. 네, 귀찮아요. 내가 그래서 커피 머신을 산 거고 내가 귀찮으면 남도 귀찮아. 근데 내가 귀찮은 걸 랄프한테 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랄프가 이거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랄프가 뭐 정하는 거죠. 예. 커피 머신 다시 시켜요 그러면. 시켜도 돼. 진짜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채팅창에 좀 약간 접이 됐는데. 아 글? 예, 아니 그 글이. 아 글 켰어요? 맛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 예. 아 가장 중요한 건 맛이다. 저도 안 먹어봤으니까. 아. 샀는데 맛 없으면 열받잖아요. 그렇죠. 예, 뭐, 커피 머신 한두 푼도 아니고 커피 머신 뭐 한 1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오케이 그러면은 저희는 매일같이 컴포즈 커피를 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뭔가 돈 굳은 것 같아갖고 조금 시원한 맛은 있는데 속이 좀 시원한 맛은 좀 있는데 약간 어떤 좀 그런 게 있긴 하네요. 예, 뭐 마치 뭔가 내가 정치를 한 것 같은 느낌. 날치기 법안 같은 거 있잖아. 갑자기 날치기 법안으로 법안 하나 통과시킨 것 같은 느낌. 포인트 사케 그 아이디도 만들어야겠다. 아, 근데 맛있네 커피. 다려 먹는 것도 맛있네. 화요일에 이제 또 축구가 하기 때문에 화요일에 쉬고 이번 주 제가 이제 원래는 월요일 화요일 이틀 쉬는 거를 안 하고 하루는 월요일 쉬고 하루는 토요일쯤 쉬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는데 나는 되게 미세한 차이를 느껴요. 뭐 오슈아 할 때 몇 명 보고 뭐 그러니까 방송이 매일같이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래프로 보는 그 데이터가 제일 정확한 거지만 그런 걸 굳이 보지 않아도 내가 느끼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내가 느끼는 데이터가 있어요. 요즘 방송의 흐름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확실한 거는 쉬면 안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쉰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된다. 뭐냐면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인데 월, 화를 이틀 통으로 쉬는 거는 굉장히 48시간을 쉬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내가 좀 마음이 편안하고 뭐 이런 건 있겠지만 이틀 내리 연속 쉬는다는 이 의미가 그리고 생각보다 토요일 날 사람들이 많이 안 봐. 금요일 날 사람들이 많이 보는 편이고. 그래서 이런 뭔가 제가 몸소 느끼는 그런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월요일 화요일 이틀 쉬는 것보다는 월요일 하루 쉬고 뭐 좀 끌리는 날 미리 공지해서 하루 더 쉬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일주일에 이 두 번 쉬는 그 쉬는 날을 그렇게 좀 정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되도록이면 월요일, 뭐 금요일, 월요일, 토요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떨어뜨려 놔야 된다. 예, 좀 그렇게 해서 조금 쉬는 날을 조금 떨어뜨려 놔서 쉬는 시간은 똑같지만 예, 연거푸 쉬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야 이제 월화 쉬고 수요일 날 돌아올 때도 뭔가 수요일이 가장 방송하기 조금 부담스러운 날이긴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생각을 바꿔서 그렇게 할 텐데 다음 주죠. 예,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 딱 쉬고 그 다다음 주부터는 월요일 하루 쉬고 다른 날 하루 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시청 컨텐츠 코트의 대나무숲 폐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보가 너무 안 와가지고 사실 나는 이 컨텐츠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여러분들의 그 제보에 의해서 제가 또 이게 그 컨텐츠의 흥망성쇠가 사실 이제 뭔가를
이제 의뢰를 맡기면 그거에 대해서 되게 잘 만들어서 되게 재밌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제 몫인데 일단 의뢰 자체가 안 들어와 버리니까 컨텐츠를 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깝죠. 저도 뭐 몇 번 좀 괜찮은 뭐 친구 간의 갈등이라든지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라든지 아니 뭐 형제 간의 갈등이라든지 여친과의 갈등이라든지 남친과의 갈등이라든지 뭐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라든지 뭐 여러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런 갈등이나 그런 대화가 안 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한번 물어보고 싶다. 내가 너무 답답해서. 그러니까 두 명이서는 절대 이 양자 간에는 절대로 해결이 날 수 없는 그런 뭔가 사안이라든지 사소한 거에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제가 좀 컨텐츠화 시켜서 좀 이제 약간 네이트판처럼 예, 뭐 그렇게 대나무 숲을 좀 해보려고 익명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제 익명성으로 제보를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아 제보가 너무 안 오니까 저도 좀 뭔가 한풀 꺾이게 되고 그래서 아 또 다른 컨텐츠를 좀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걸 이제 했는데 이제 결국 왔던 건 이제 그 개장 사연이었어요. 개장 사연. 예. 친구들끼리 단톡방에서 얘기하는데 개장 매니아가 있는데 나는 개장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게 이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뭔가 좀 해보지도 못하고 예.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서 좀 폐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 아 그래서 또 다른 컨텐츠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약발방이 빠지고 오슈, 먹방, 뭐 미스테리, 종겜, 성지합창단 이 정도밖에 없는데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전매특허 그런 컨텐츠를 하나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자꾸 이제 생각하고 또 그 생각한 아이디어 내에서 장단점을 좀 가려내고 괜찮은 컨텐츠를 좀 이렇게 생각해내서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예. 아무튼 이제 2024년이기도 하고 새로운 해가 밝았고 해서 좀 뭔가 다시 한번 라이징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거저거 막 도전을 해볼 텐데 아 이렇게 이제 좀 제보가 안 와버려가지고 아 이건 좀 뭔가 좀 다른 컨텐츠로 또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커피 시켰어? 네. 얼마나 걸린다니? 금방 올 것 같아요. 도착 시간이 50분 지켜 있는데. 방송 시간이 길고 또 하다 보니까 뭔가 맨날 매번 하던 것들로만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예. 그런 좀 생각이 있다. 예. 생각보다 주변에 빌런이 별로 없더라. 그쵸? 사연을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저 변수나 여러 어떤 그런 그 상황들 그리고 컨텐츠로 쓰일 컨텐츠로 방송 컨텐츠로 쓰려면은 이제 부합하는 그런 조건들로 다 가리고 뭐 여러 가지 정말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컨텐츠를 해보겠다, 저런 걸 해보겠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게 이제 좀 그쵸. 예, 결국은 이제 제보가 좀 들와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를 혹시라도 방송하면서 그냥 가끔씩 그런 분들 있어요. 채팅에서 코트님 제가
여자친구랑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답답한데 제 잘못인가요? 그러면 이제 그때 내가 아 그러면 대나무숲에다 문의하세요. 카톡 내용 첨부하셔가지고 예 카톡 모자이크 기능 써가지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좀 연결이 되면은 좋을 것 같으니까 요거를 없애지 말고 혹시라도 뭔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짬짬이 가끔씩 뭔가 한 번씩 사연이 와. 막 일주일에 하나라도. 그러면은 그런 것도 좀 모아놨다가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좀 잔가지 같은 느낌으로 좀 놔둡시다. 요거를 잔가지 같은 느낌으로 조금 놔두고 여러분들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사연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앞으로 어떤 사연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잔가지 느낌으로 이걸 가져 그냥 놔둡시다. 예. 놔두고 뭐 없앤다, 폐지한다. 뭐 이거보다는 예. 또 이렇게 뭔가 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제보가 너무 안 와서 폐지해요라고 하면은 뭐 좋은 느낌은 전혀 안 남죠. 없죠. 좀 아쉬울 뿐이지. 이제 내가 직접 다뤄본 게 다양하게 뭐 어떤 사연을 다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제 스스로 좀 아쉬운 건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앞으로라도 조금 관심 가져주시고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주작이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잘될 수도 있는 거니까 요거는 놔둡시다. 놔두고 또 다른 걸또또 생각을 해갖고 올게요. 예. 다른 걸 계속 생각을 해갖고 컨텐츠적으로 뭔가 여러 가지를 좀더 해서 예. 뭐 유튜브에 업로드할 만한 그런 좋은 것들도 많이 좀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시청자 방귀 배틀. 그래가지고 이제 1회 때 이제 시청 컨텐츠 게시판을 이제 만들었다. 그럼 이제 이 시청 컨텐츠 게시판에서 첫 번째 했던 게 이제 랄프 그리기. 요것도 내가 그냥 할짓거리 없어가지고 그냥 그림판 끄적이다가 랄프를 그렸는데 너무 닮아가지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랄프랑? 저 그림 잘 그리지 않아요? 하다가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세요. 해가지고 이제 나온 게 이제 콧박이 그 사생대회였어. 그래서 랄프 그리고 그 다음에 나 그리고 이제 했죠. 그러니까는 요 다음에 이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대나무 숲이 무너졌다. 그러면은 이제 방귀 배틀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방귀 나올 것 같을 때 급하게 핸드폰 꺼내가지고 예 동영상 촬영 버튼 딱 눌러가지고 방귀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거야 동영상으로. 그래서 시청자 방귀 배틀 누가 가장 힘있게 누가 가장 소리가 크게 누가 가장 장기간으로 가스를 내뿜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예, 방귀 배틀을 한번 하는 거죠. 예, 웃자고 한 얘기고, 네, 그런 건안할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방귀 배틀을 합니까? 방귀 배틀이. 웃자고 한 얘기고, 아, 커피 언제 오나? 아. 아니, 뭘 살짝 던져봐. 머릿속에 있었던 컨텐츠가 아니야, 이거는. 내가 아무리 방송을 막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는 안 해. 시청자, 자, 여러분들, 코트의 대나무 숲이 좀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다음 컨텐츠는 여러분들 방귀 배틀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파워 있는 방귀, 가장 오래 끼는 지속적인 방귀. 예. 가장 어떤 역겨움을 자아내는 그런 뭔가 이제 좀 잔여물이 섞인 소리, 파워와 소리와 어떤 그 이제 지속 시간으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힘 있는 가장 방귀를 잘 끼시는 분들 제보 주세요. 이거는 예, 그쵸? 지금 방귀 나올 것 같은데 녹음해 놓으면 되나요? 빨리 말해 주세요. 아니 아니요, 이거 콘텐츠 안할 거예요. 그냥 끼세요. 녹음하지 마시고 예 끼세요. 그 인간 쓰레기 콘텐츠죠. 예, 그건 진짜 인간 쓰레기 콘텐츠고 아무튼 요 게시판을 어떻게든지 좀 제가 활성화를 더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와 같이 접목해 갖고 제가 또 방송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뭐 몇 안 되는 무기 중에 이렇게 네이버 카페를 운영한다, 팬카페를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운영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그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저 오슈, 미스테리 이런 자료 이제 올라가는 그런 창구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조금, 네, 보도록 할게요. 그거 어때요, 시청자분들? 아, 근데 이건 너무, 이거 너무 근데 침착맨님 따라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 방 평가. 이거는 사진으로, 그러니까 누구나 다, 뭐, 내가 이제 일하고 와서 집에서 이제 시간 보낼 때, 그런 평가?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도 되게 접근성도 좋고 한데, 이거는 근데 너무 좀 따라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뭐 흙수저 배틀, 금수저 배틀도 옛날에 한번 확 이제 했다가 지나가는 그런 컨텐츠라서 애완묘 배틀? 아, 애완이란 표현 요즘 잘 안 쓰지. 예, 반려견, 반려묘 배틀 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은 괜찮을 법하고. 예, 일회성으로 하기 괜찮은 것들. 예, 반려견, 반려묘 컨테스트 해가지고 동영상까지 첨부를 하는데 이제 뭔가 테이밍을 엄청 잘 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뭐 예전에 약간 유행했던, 쇼폼에서 유행했던 손 동그랗게 말면 와가지고 코 대고 있고 이런 것처럼 뭐 그런 좀 이제 장기 자랑, 예, 이런 것들도 조금 동영상으로 좀 이제 올라가 있으면은 좀 더 확률이 더 올라가고 약간 그런 식으로. 워낙 요즘 또 이제 그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니까. 노래 관련은 이제 안 합니다. 왜냐면 노래 관련은 성지합 창단 제외하고 안 하는 이유, 일단 첫 번째 저작권. 노래를 제가 여러분들 지적을 해드리고 여러분들 노래 코칭해드리는 거, 코문철에 뭐 이렇게 노래 강습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 부를 때 이상하게 부른다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해줄 수도 있지만, 이게 노래로 접목을 시킨다면 단점이 여러분들이 얼굴을 안 까요. 왜냐면은 그 누구도 트레이닝 받고 약간 좀 이제 어떤 교정, 전문적인 어떤 그런 트레이닝 과정 중에 표정에 대한 교정을 받은 사람들은 카메라 앞에서 노래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울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생짜로 모바일 화면으로 내가 노래 부르는 모습을 찍어서 카페에다 올린다는 거는 하면서도 자괴감이 들 수도 있고 또 뭔가 그런 걸로 시원한 어떤 그런 교정을 받아서 뭐 노래 부를 때 안 좋은 습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교정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외모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분명히 이루어질 거란 말이지, 인터넷 방송 특성상.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생각을 했다가 안 하기로 했어요. 노래 관련 콘텐츠로는. 예, 그런 느낌. 왜냐면은 이제 뭐 나랑 1대1이라면은 당연히 뭐 진짜 서울권에, 경기도권에 산다, 뭐 지하철 타고 청라까지 뭐 1시간 반이야, 그러면은 직접 와서라도 하고 싶지. 1대1로 그냥 교정을 해주고 뭐 이런 걸 내가 뭐 해준다고 한다면 와서라도 받고 싶지. 다만 근데 그게 방송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부담스럽지. 예, 그쵸? 그래서 노래 관련 컨텐츠는 안 할 생각입니다. 저작권 때문에도 그렇고. 내가 참여해달라 그래서 누가 그 모바일 화면으로 자기 얼굴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으면서 무반주로 누가 노래를 불러줘. 나라도 하고 싶지 않을 거야. 그래서 노래는 안 한다.
제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아무런 그냥 그러니까 제가 뭔가 컨텐츠를 하나 기획을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앞으로 하겠다라고 내놓을 때는 생각보다 여러분들 제가 진지하고 생각보다 장단점 많이 가려내고 생각보다 어떤 변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할 거를 미리 생각하고 예측하고 해가지고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채팅창에서 뭐 이런 컨텐츠 어때요? 저런 컨텐츠 어때요? 하고 얘기하는 거랑은 내가 생각하는 거랑은 약간 조금 결이 다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뭔가 컨텐츠를 이제 구상해 갖고 앞으로 이런 걸 하겠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조금 굉장히 좀 시간이 좀 걸린다. 대나무숲 나도 하고 싶죠. 나도 하고 싶고 좀 해보면은 괜찮을 것 같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특유의 오지랖이 있어요. 타인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 아닌 척하고 안 그런 척하지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지랖이 되게 넓어. 그래서 좀 괜찮은 사연 몇 개만 잡히면 앞으로 고공행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뭔가 좀 가능성이 엿보이는 그런 컨텐츠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대나무숲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그런 걸 내가 잘 풀어낼 자신도 있었고 오슈 같은 거 많이 하고 뭐 네이트판 글 같은 거 긁어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할 때 뭐 재밌게 좀 중계를 해주니까 내가 또 그런 재능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내가 자신이 있어가지고 사실 내놨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대인관계가 너무 좋고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크게 어떤 트러블 속에 살고 있지 않구나 이걸 또 느꼈죠. 그러니까는 앞으로라도 여러분들께서 생각이 나시면 생각이 나시고 좀 궁금하시고 뭔가 그런 문제에 직면했다 남한테 뭔가 물어보고 싶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언제든지 예, 그 말씀해 주시면 좋죠. 제가 저 자체가 워낙에나 좀 그런 힙스터적인 기질이 좀 있어요. 예, 뭐냐 남이 하는 거 안 하고 싶어 하고 약간 반골 기질 비슷하게 그런 남이 했던 거를 약간 파쿠리하는 그런 느낌으로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나만의 것을 굉장히 아직까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좀 커요. 워낙에나 성격 자체가 예. 어쩔 수 없어. 근데 이런 기질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왜냐면 내가 잘하는 거를 가지고 하는데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뭔가 거기서 이제 얻어지는 그런 프라이드, 뭐 자존감 이런 게 확 올라가고 뭔가 예, 좀 확실히 내 개성이 확 드러난다라고 내 스스로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카타르시스는 이거는 해본 사람만이 알지. 예. 그렇죠. 근데 약간 기존에 있던 걸 조금 비틀어가지고 하려고 하죠, 요즘은. 예. 안 했던 컨텐츠는 없어요. 남이 안 했던 컨텐츠는. 그나마 내가 해보고 싶었던 유튜브 컨텐츠는 이제 개명하기였죠. 시청자가 댓글로 이름 개명할 이름 윤땡땡으로 해가지고 내가 롤 벤 때리듯이 이런 이름만큼은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다섯 개 이름 배제하고 여러분들께서 정해주는 그런 이름 몇 개 이렇게 추려가지고 직접 동사무소 가가지고 이름을 개명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생각도 했었죠. 그걸 진짜 한 사람이 없더라고. 그동안 살아왔던 이름으로 쭉 살지 이름을 쉽게 바꾼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나는 왜냐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 자체가 크게 막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뭘로 불리건 그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예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지. 그 컨텐츠로 이름 바꾸기. 예. 근데 그건 너무 피곤하고 좀 나중에 뒤따르는 게 커서 너무 막 사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안 하기로 했죠 결국은. 맞아. 이게 역사적으로 남들이 안 한 거를 발견하기도 힘들지만 남들이 안 한 걸 하려고 하면은 남들이 왜 안 했을까도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무튼 좀 컨텐츠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도 꾸준히 할 생각이고 좀 괜찮은 게 있으면 예,
계속 뭔가 좀 하려고 시도를 할 거예요. 왜냐면 저도 지겹죠. 예. 매일같이 이렇게 뭔가 반복되고 같은 걸 계속 하는 이 방송 패턴은 나도 지겹기 때문에, 예, 저 싫어요, 그런 거를. 내가 지루하면은 나도 확 드러나요, 방송에. 내가 지루하면. 그래서 최대한 좀안 지루하게, 뭐, 좀 여러 방법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축구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휴방, 월요일 휴방, 그러니까 다음 주도 월화에 쉴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화 쉬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월요일 하루 쉬고, 다른 날에 하루 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갈 거예요. 이틀 연장으로 쉬는 게,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저한테. 예. 시청자 관상 봐주기 컨텐츠. 제가 관상에 대해서 배운 게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비열하고 추잡한 짓거리가 사람 얼굴 가지고 놀리는 거예요. 예, 사람 생긴 거 같다가 비난하는 거야. 그것처럼 추접스러운 게 없어. 그런 거는 하면 안 돼. 굉장히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는 컨텐츠죠. 사람 생긴 거 같다 판단하고, 뭐, 결단 짓고, 관상이 어쩌네 저쩌네 하는 거. 저거 진짜 천박한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더 잘생겼으면 이런 얘기를 할 때, 되게 생각 있네? 라고 얘기를 듣겠지만, 제가 그렇지 못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조금, 예.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죠. 예. 이런 얘기는 사실 잘난 사람이 해야죠. 잘난 얼굴이 얘기하면 굉장히 설득력이 올라가는 이야기지만, 무튼 근데 저는 생각은 그래요. 예, 생긴 것 같다가 이제 뭐라고 하는 거는 너무 비열한 방식이다. 예. 그런 건안할 겁니다. 비난할 수밖에 없죠. 비난할 수밖에 없죠. 너 뭔가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하는 거. 너무 쉽게 남을 까가지고 웃기는 거는, 그뭐 제가 진짜 잘하거든요, 그런 거. 근데 이미 옛날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되게 비열한 방식이고 저한테 돌아와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걸로 뭔가 도파민을 채우게 하는 거는 서로 간의 시간 낭비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웃기지. 생긴 것 같다가 너, 뭐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람을 너무 쉽게 단정 짓는 거니까. 근데 안 돼. 안 하는 게 맞아. 그런 거는. 진짜 면상 갖다 놀리는 거는 제가 제일 잘하죠. 주특기였죠, 예전에. 예. 그나저나 이제 봄의 시작이네요. 아, 그러게요. 이제 진짜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은 다음 주부터는 제가 바이크를 다시 이제 시즌 온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바이크 여행 방송도 조금 추가가 될 수가 있겠다. 예, 이제 뭔가 휴방 날이라든지 이럴 때뭐 가볍게 뭐 양평 정도 다녀오는 정도로 당일치기로 그런 느낌으로 좀 바이크 방송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바로 개시를 하는 게 아니라 날씨가 좋아졌다고 바로 타는 게 아니라 방송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예. 그 감을 찾고, 그러고 이제 신호도 잘 보고, 잘 서고, 신호 위반 안 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컨트롤이 가능한 예전처럼 딱 그게 이제, 눈 감고도 운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냥 그런 감을 찾아놔야 그 라이딩 방송도 할수 있어요. 채팅 봐야 되지, 노래 돌려야 되지. 세나 조절해야 되지. 카메라 잘 나오고 있는지 테스트해야 되지. 배터리 관리해야 되지. 세나 배터리 관리해야 되지. 죽어요,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커피 시켜서 커피 좀 마시고, 여러분들이랑 오늘 조금 얘기 조금 더 이어나가고, 그러고 이따가 오쇼 하고, 예, 그러고 또, 제가 또 선물 받은 게임인데 그거 오늘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건 그때 가서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보니까 저 이제 영종도라고 아세요? 여러분 영종도 가보셨어요? 경기도권, 서울권 사시는 분들은 영종도 그래도 한번 가보셨을 텐데 영종도가 이제 인천국제공항 있는 곳이잖아요. 예, 아시죠? 가보셨죠? 영종도 한 번 정도는 뭐 공항 같은 데 가실 때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 가서 조개구이 드셨어요. 내년에,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이제 인천국제공항을 갈 수 있는 세 번째 자리이자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최단거리로 있는 제3의 육교가 개통합니다. 네, 요거 이제 새로운 제3연육교라는 곳이 이제 있어서 인천에서 영종도를 잇는 다리가 이제 두 개 다리가 있죠. 이거 인천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예. 이제 인천대교가 있고 그 영종대교가 있죠. 예. 영종대교 같은 경우는 이제 청라랑 굉장히 좀 가깝죠. 근데 더 가깝고 더 최단 거리로 이제 한 4.68km로 이제 제3연육교가 생겨요. 여기는 이제 중요한 거. 원래는 이제 지금 차들 같은 경우는 다 다녀요. 인천대교로도 다니고 뭐 영종대교로도 다니고. 근데 바이크는 못 가죠. 바이크는 그 월미도에서 배 타고 가야 돼요. 그냥 몇 킬로 정도 멀어 보이지 않는데 예, 못 가게 해놨어. 자동차 다 전용 도로야 둘 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연육교가 이제 생기면 여기는 이제 바이크도 다닐 수 있는 곳이라서 예, 내년에 요게 이제 생긴다 그래요. 제3의 육교는 총 연장 4.68km, 폭 30m, 왕복 6차로로 건설되며 인천 내륙과 가장 빠르게 연결되는 다리입니다. 제3의 육교를 타면 여기는 좋은 점이 접근성이 너무 좋지. 여기 청라잖아, 청라. 예. 네. 청라에서 위로 쭉 올라가가지고 가야 이제 영종대교인데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서 갈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경인고속도로랑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영종도로 갈 수 있는 세 번째 루트가 되는 거죠. 가장 짧고 가깝고. 괜찮죠. 청라랑은 근데 뭐 영종대교도 청라랑 가깝긴 한데 이제 여기의 장점은 뭐 인천 분들 아니면 솔직히 관심 없어요 여기. 별로 관심 없지. 근데 이제 서울에서 간다 하면은 이제 영종대교로 이제 건너야 되니까 저기까지 이제 올라가는데 키로수가 조금 더 올라가죠. 예, 한 뭐 6km, 8km 정도를 줄이실 수 있는 거죠. 경인고속도로로 해가지고 가니까. 근데 내가 관심 갖는 이유는 이제 저기를 이제 바이크로 건널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내년에나 이제 이게 제3연육교가 되는데 열리는데 단 장점 또 하나 있죠. 자전거도 갈 수 있고 도보로도 갈 수 있다. 자전거와 도보도 건널 수 있다. 제3연육교를 통해서. 예. 그래서 조금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곳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연육교는. 예. 근데 뭐 내년에 개장한다고 하니까 아직은 한참 남았죠. 영종도 인스파이어 이즈 한다고. 거기 요즘 뭐 좋다고 얘기 많이 많던데 비싸던데. 아니 나 근데 왜 그 영종도에 있는 그 카지노를 왜 내국인들한테 열어주질 않는 거야? 그 외국인들만 그 도박할 수 있잖아요. 예, 바카라가 됐건 블랙잭이 됐건. 예? 그 왜 우리나라에선 그걸 안 열어줘? 왜 내국인들한테 열어주면 좋잖아. 접근성 좋고. 정선에 가서 그 멀리까지 가서 도박하는 사람들. 근데 서울 쪽에서 이제 접근성이 편하니까 이제 인천으로 확 오면은 아 난리 날 텐데 진짜 그러면. 예. 내국인들한테 안 여는 이유를 모르니까 너무 그게 심하다 이 말이지.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나도
한 국민으로서 발언권이 있다면은 너무 좀 규제가 심해. 너무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내국인들한테 안 여는 이유가 내국인은 비자 같은 게 없으니까 망하면 거기 상주하면서 주변 생활권 다 망치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리스크가 또 있겠죠. 내국인들한테 열어주면 이제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그 이득이 생길 거고 또 그러겠지만 뭐 이제 그런 리스크도 있겠죠. 그런 리스크가 있어도 그러니까 그냥 국민의 입장으로서 그냥 한 이제 개인 그냥 국민으로서 이제 보면은 아 정선이 이게 진짜 그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잖아. 그래가지고 사실 카지노 재밌게 한번 한 돈백 쓸어 간다고 쳐도 거기까지 왔다 갔다 언제 힘들지. 그래서 외국에 가가지고 카지노가 외국 카지노 뭐 필리핀 이런 데 가가지고 돈 퍼주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아니 왜 일본 가니까 일본은 그런 거 엄청 많던데요? 그 일본 그 빠친코 사업 도시마다 다 있던데 그런 거 보면은 아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으면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어 나는. 그 도박 이꼬르 그냥 폐망의 지름길로만 볼 게 아니라 하나의 인간의 어떤 유익거리 뭐 그런 측면으로 또 볼 필요성도 있다라는 거지. 너무 안 좋게만 본다는 거는 좀 그렇다. 그 개인이 조절하는 거고 사실 내가 빚까지 내가지고 막 그런 빚을 끌어와가지고 도박을 한다 이거는 이제 절제력 없는 인간들인 거니까 그건 이제 한 개인의 어떤 그런 걸로 놔둬야지. 참 그래 뭐 담배나 도박이나 뭐 알코올이나 이런 것도 그런 걸 너무 국가 차원에서 막 너무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게 조금은 답답하다라는 거지 나는. 뭐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쌈배 한 대 피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마초 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그냥 실질적으로 그 중독성이라든지 뭐 환각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불법으로 취급하는 곳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조금 우리나라도 그런 흐름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는 맞다고 봐. 이제 뭐 그런 약물류 이런 것들. 그리고 이미 지금 불법적으로 우리나라에 좀 마약류들이 많이 흘러들어왔잖아. 불법적인 경위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뭐 롤스로이스 사건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당연히 대만은 좀. 그리고 최근에 뭐 태국 같은 경우도 그거 다시 불법으로 지정한다 그러잖아요. 한번 열어줬다가 많은 어떤 그런 그 문제 직면하다 보니까 다시 되돌려 놓는다 그러잖아. 그런 거 보면은
대마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법으로 지정해 놓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뭐 연예인들 뭐 아티스트들 이런 사람들이 뭐 대마의 뭐 좋은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아무튼 좀 시원하네요, 진짜. 예, 호주도 이기고 이제 또 4강 진출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아시안컵 결승까지 얼마 안 남았다. 아시안컵 좀 끝나고 나면 조금 잠잠해지겠죠. 이제 그때 또 방송 또 열심히 하고 또 물론 아시안컵 끝나기 전까지도 난 방송 열심히 하겠지만은 예, 축구하는 그 시간이랑 겹쳐가지고 내가 관심을 많이 뺏기죠. 일본 여행 영상은 한 지금 한 60% 완성됐나? 70% 정도 완성됐고 한 1시간 정도 분량이 될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되는 분량으로 해서 이제 조만간 유튜브에 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또 3월 달에 예, 또 한번 랄프랑 한번 갔다 올 거예요. 예. 진짜 안 가면? 나 그냥 허투란 말 아니야. 아, 뭐 일봉에 취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는 좀 제가 불편합니다. 예, 배울 점 많은 나라 뭐 이런 거 이런 측면 그리고 그 남한테 진짜 민폐 끼치기 싫어하는 그 일본인들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짜 리스펙트하는 부분이지만 우리나라도 뭐 좋은 점이 또 있기 때문에 일봉에 막 취해가지고 막 그런 일본 문화에 막 젖어 있는 상태가 아니다 라는 거를 예 말씀드립니다. 예. 어떤 게 마음에 저는 일본을 가는 이유가 다른 것보다도 접근성이 좋아서 그래요. 접근성이 좋아서 예, 제주도 가느니 일본 가겠다라는 얘기가 이해를 못했는데 제주도 가느니 진짜 일본 가겠어요.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자꾸 가는 거예요. 바로 옆이잖아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번에 이제 또 한번 갔다 오고 나서 또 괜찮으면 이제 조금 더 멀리 볼 수도 있겠죠. 예. 대만이라든지 그래서 조금 조금씩 이제 동아시아권에서 조금 조금씩 이제 견문을 넓혀가는 거지. 제가 뭐 그렇게 한 번씩 갔다 오는 거는 저한테도 좋고 또 갔다 와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뭐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거리도 많아지고 하니까 스몰 토크하기도 좋고 굉장히 좋다. 예, 음식이 좀 아쉬운 것 빼고는 다 마음에 들었어요. 예, 음식은 진짜 우리나라가 난 내 입맛에 예, 내 입맛엔 최고다. 풀영상 댓글에 이제 일본 갔다 온 거 썰 푸는 거 그거 이제 올렸더니 이제 거기 댓글로도 예,
지 입맛에 안 맞으면 다 별로다라고 막 불만, 불평불만 많이 쏟아낸다고 되게 좀 사회성 없는 인간으로 약간 또 댓글로 또 이렇게 저열한 방식으로 네. 저를 매도하는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네. 같이 여행 안 갈 듯 다시는 같이 여행 안 갈 듯 하지만 저랑 같이 갔다 왔던 그 친구가 다음에는 대만을 같이 한번 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물어보더라고, 마지막 날에. 예. 어떻게 좋았냐고. 내가 이번에 이렇게 짧게 짰는데, 그니까 자꾸 그 인정 욕구가 있는지 자꾸 어떻게 괜찮았냐고 자꾸 물어보더라고. 그리고 자꾸 이제 인정받으려고 막 하는데, 아니, 너 그러지 않아도 된다. 내가 재밌게 잘, 갔다 왔고 만족스러웠다. 왜 자꾸 확인받으려고 하냐. 예. 근데 그 친구가 화면에 얼굴이 자꾸 자주 담겨서 모자이크 처리하는데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단 0.1초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친구 얼굴 안 나오게 하는 작업을 지금 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랄프랑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네. 여친으로 이렇게 그 친구가 이제 아는 동생에서 여친으로, 친한 동생에서 이제 여친으로 발전한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예, 제로에 수렴한다라고 다시 한번 공표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친 있냐 없냐, 뭐 여친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한번 크게 속여먹은 적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조금 저랑 여러분들이랑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도가 조금 떨어진 건 사실인데 있으면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있거나 뭐 그런 방송에서 저도 얘기하고 싶은데 진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예, 진짜 그럴 가능성이 1도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저는 빨리 그냥 여자친구가 생겨서 여자친구랑도 같이 여행 가는 거 찍고 싶어요. 근데 뭐 있어야죠. 예. 저번, 그리고 내가 저번에도 이제 그 여행 갔다 온 거에도 썼지만은 다음에는 꼭 여자친구랑 가고 싶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있으면 좋겠다. 예. 상대방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나요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제가 싫고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친구가 싫을 거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남녀관계 그 이성이지만 예, 그 생물학적으로 이제 이성이면은 친구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제가 전에 이제 얘기했는데 막상 그런 상대가 생기니까 가능합니다. 확실히 사람은 경험을 해보고 많은 걸 이제 겪어보고 그러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편견도 바뀌어. 제가 그래요. 그 이성이지만 연인이 아닐 수도 있다. 예. 지금 100%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 그 친구는 뭐 어디 누구한테 소개받고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떻게 좀 뭐 이렇게 알게 되고 그랬던 친구예요. 그래서 뭐 지금도 얘기해요. 나 방송 나 그 찍은 영상에 내 얼굴 1도 나오면 안 돼 하면서 자꾸 얘기하는데 예,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아, 미안한데 너 얼굴은 방송에서 쓸 수 있는 얼굴이 아니야. 미안하지만 그 저기 혼자 김치국 마시지 마라. 네 얼굴은 나도 쓰고 싶지 않아. 철저하게 모자이크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화면에 좀 안 나와줬으면 좋겠어. 같이 여행 다닐 때도 그랬어요. 제발 좀 내 뒤로 오라고. 나 찍을 때 네 얼굴 나오면 작업하기 힘드니까. 에. 오디오만 개입해라. 비디오적으로는 개입하지 말아달라. 몇 번이고 얘기를 했죠.
관심이 그리고 그 친구한테 좀 안 쏠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예, 친분 유지하고 있는 그냥 친한 동생으로 예, 그렇게 좀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리고 열려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진짜 솔로로 좀 굉장히 좀 오랜 시간 아직 1년은 못 채웠지만 솔로로 지금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예, 좀 저는 열려 있다는 거. 저는 좀 열려 있다는 거. 예. 그래서 그런 관심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예, 얼마든지 예, 열려 있으니까 예, 문을 좀 두드려 주세요. 예. 뭐 SNS라도 하고 그러면 DM으로라도 뭐 그런 거 받겠는데 뭐 그런 것도 전혀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성과의 소통 창구가 1도 없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습니다. 아. 얘기해도 사실 제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 여성이 없을 거예요. 예 현저히 없다. 방송 자체가 굉장히 너무 남초화돼 있다. 채팅창만 봐도 다 남자야. 아니면 엄마 계정 엄게이거나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제 이성적으로는 제가 앞으로 미래가 좀 불투명할 것 같다. 예.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그 나이대의 여성분이 제 방송을 볼 수는 있겠지만 이미 남자친구가 있거나 혹은 내가 방송 보시는 그 내가 말한 그 나이대 여성분들한테 내가 이성적으로 전혀 눈에 들지 않거나 예 그래서 더 좁죠. 이번 그 뭔가 좀 이어질 확률이 더 좁아. 힘들다. 힘들다. 근데 또 짜치는 행동은 이렇다고 해서 뭔가 만들어야겠다고 막 인위적으로 자꾸 막 뭔가 이제 뭐 약속이라도 막 잡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뭐 여자 소개시켜 달라고 하고 막 그렇게 막 몸부림 치진 않는다. 예.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생기면 생기고 아니면 또 말고 아니어도 좋고 예 그냥 솔로로 사는 삶이 계속 이어져도 그래도 그냥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예 근데 이게 여유는 아니야. 여유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성관계에 있어서 간절하다. 근데 그 간절한데 내가 뭔가 그 이룰 수 없는 이상이다. 너무 이상적인 그런 생각밖에 없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건 안 된다. 또 포기할 때는 또 포기하고 깔끔하게 또 포기하고 그래야 스트레스를 덜 받을 거 아닙니까? 예. 자, 저희 이제 또 오늘 되게 또 1시간 반가량 또 재밌게 또 이렇게 오프닝 토크를 또 했는데 이제 한 또 이제 오실 또 해야죠. 예. 오늘 계속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걸로만 방송 시간을 채우면 안 되니까 이제 또 시작하도록 할 텐데, 예. 마이크 소리 자꾸 이상하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봤는데 괜찮던데요? 예, 뭔가 본인이 듣는 거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핸드폰에 물 들어간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금? 지금 멀쩡하죠? 소리 좋죠? 어. 가끔씩은 너무 세세하게 들려서 막 침 꼴딱꼴딱 삼키는 소리도 막 들어가기도 하고 이빨 부딪히는 소리, 막 입이 바짝 마른 소리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이 마이크가 너무 너무 예민해서 음질이 좀 쓸데없이 너무 좋아 조금 둔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음질 세팅을 목소리 좋은 거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예, 목소리가 차라리 진짜 걸걸하고 제가 좀 싫어하는 소리가 있어요. 예, 약간 이제 그 목이 좀 쉬어가지고 쉰 소리 나고 그런 목소리 별로 안 좋아하긴 하죠. 예. 허스키하고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성대가 갈리는 목소리가 있어요. 예, 그런 소리를 진짜 싫어해서 웃을 때도 약간 쉰 소리 막 나고 그러면은 예. 근데 그런 목소리를 계속 들으면 난 귀가 아프더라고. 아니 누굴 특정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난 그 소리가 귀가 아프더라고. 목소리 때문에 예선 탈락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는데, 아 저는 제가 정말 극단적으로. 그런 제가 싫어하는 극혐하는 목소리, 예, 그러니까 목소리가 저점 최저점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목소리를 잃는다 그래도 더 괜찮은 외모를 얻는 게 목소리를 잃고 정말 좋은 외모를 갖게 된다, 예, 그러니까 차은우 같은 외모를 갖게 되고. 목소리를 잃는다. 그러면 저는, 예, 말 그만하고 싶습니다. 채팅이나 문자로 차라리 대화하고 말지. 예, 그러니까 외모가 최고의 가치다. 너무 극단적인가? 예, 자, 차라리 그러고 싶다. 예, 목소리 좋은 거 이성한테 어필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전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성에게 어필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외모, 예, 얼굴, 다음이 키, 예, 비율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애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예, 이게 진짜 그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요즘 난 솔직히 좀 민감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젊은 세대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게 꼭 뭐 여자에게 문제가 있다가 남자에게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여러 형태의 결혼들은 거진 다 상향혼을 해요. 상향혼이라는 게 뭐냐? 내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위, 경제력, 뭐 외모적 여러 가지 어떤 그 그래프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이성으로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을 보고 한 이제 그걸 한 뭐 육각형 정도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제 보통 상향혼을 많이 하려고 해. 나보다 돈도 많이 벌고
뭐 기왕이면 그 상태에서 잘생긴 외모, 기왕이면 그 상태에서 또 키도 크고, 기왕이면 또 그 상태에서 뭐 여러 가지 또 부가적인 어떤 그런 매력 어필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 연애 시장에 이제 들어가서 좀 진짜 내가 또 마음에 드는 상대방이랑 연애하고 하려면은 그 허들이 너무 더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다 보니까 그쵸. 예, 전 그래 좀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여자분들이 솔직히 상향혼을 하려고 하는 이런 추세에 내가 어필할 수 있는 요소는 뭐가 있을까?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제가 뭐 노래 좀 잘하고 뭐 이런 것들 그냥 잔가지에 불과해. 나무의 튼튼함, 나무의 그 뼈대를 보지 잔가지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하나도 이성한테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애 시장에서 점점 더 이제 저는 이제 또 내일 모레 또 이제 마흔이기도 하고 그래서 연애 시장에서 점점 더 도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도. 예. 근데 그거를 너무 막 비관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뿐만 아니라 뭔가 이런 연애 시장에서 점점 도태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스스로를 그걸 생각하는 남자분들이 또 굉장히 많을 거예요. 20대보다는 30대 분들이 점점 이제 마음을 접기도 하고 뭐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요즘 전체적으로. 예. 그래서 저 밖에 뭐 여행을 다니고 밖에 돌아다녀도 수많은 커플들이 있는데 저 중에 내 여자는 없다. 이게 약간 그렇게 되는 거지. 밖에 수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저 중에 내 건물 없다. 이런 것처럼 좀 그렇게 비유가 된다. 마치 저 중에 내 소유의 건물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 정도로 이제 좀 뭔가 갭이 느껴진다. 그래서 지금도 이미 저는 이제 노총각이지만 앞으로 미래가 더 불투명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스스로도. 예. 그래서 차라리 연애에 너무 목매일 필요가 없고 되려 그냥 뭐 취미라든지 내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즐겁게 시간을 보낼까 그거에 좀 더 몰두를 해야지 안 되는 거 뭐 어거지로 또 아무나 만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예. 자존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좀 더 솔직해지는 거죠.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객관성 있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자신감에 예전에 막 차 있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나 만났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무나 만나는 거는 빈 껍데기의 연애에 불과하다. 예. 기준이 때가 좀 바뀌었잖아요. 아무나 만나려면은 지금도 그냥 여러분들한테 뭐 그냥 뭐 예전처럼 막 그렇게 허무맹랑한 소리 하면서 예, 깝칠 수 있겠죠. 근데 아무나 만나고 싶은 생각이 내가 이제 일단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더 어렵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남자분들이 그 뭔가 외모적으로 갖추고 있는 그런 기반 자체가 없으면 너무 고난이도가 되죠. 연애라는 것 자체가 너무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 버리고, 예. 그러니까 맞지 않는 것도 막 맞추려고 막 어거지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예. 자연스럽게 서로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연애를 한다면 얼마나 이상적인 연애이고 또 그게 또 결혼할 확률도 높아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확률이 쉽지 않죠. 사람이 살면서 다 느낀 그런 가치가 다 다르고 살아온 환경과 그런 게 다 다른데 그 한 개인과 한 개인이
이렇게 만나서 한 뜻을 향해서 간다는 거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을 해요. 솔직한 말로. 저도 비관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스트레스 받진 않아요. 예. 올바른 마음가짐이 진짜 중요하지. 안 되는 거는 또 안 되는 상태에서 또 내가 막 사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 계셨으면 좋겠다. 내 또래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런 거고, 내 또래가 아니다, 많이 어리다, 젊다 그러면 아직 서른 살도 안 되신 팬분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다. 예.